진짜 간단하고 맛있는 당면 부대찌개 레시피를 짧고 빠르게 진짜 이만한 밥도둑이 없을 먼저 양념장부터 만들어줄 건지 간장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 다음으로 냄비를 준비한 뒤 작은 스팸 1캔 두부 원하는 만큼 소시지 1줌 김치 1줌 대파 3분의 1대를 넣어주시고 미리 만들어놓은 양념장과 물 종이컵 3컵을 넣어주시면 거의 끝. 당면사리는 함께 삶지 말고 되도록 따로 삶아주면 좋은데요. 끓는 물에 5분 정도 끓여주신 뒤 부대찌개에 넣어주시면 정말 쫄깃하면서도 부대찌개 식감을 살려줘서 레시피도 간단한데 정말 맛있으니 꼭 한번 해먹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레시피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.